그래도 우리에게 문법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 자양형에 다시 오셔서 그림 문법 퀴즈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문법 공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그림 문법 퀴즈를 보겠습니다. 그림 문법 퀴즈를 눌러보시면 제가 참 뭐랄까 저의 야심작이라고 할까요? 문법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애들에게 해서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자연용어에서 이건 지금 고3 정도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I wish I had 이렇게 해서 I wish I had, I hadn't 그러면 이른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네,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자, 그럼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할게요. 자, 얘들아,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프린트에 쓰세요. 오케이? 자, 1번 뭘까요? I wish we had started earlier. 아, 이미 기차는 떠나갔네. 이두 사람은 후회하고 있네. I wish we had started earlier. 더 이상 그냥 뭐 설명 별로 안 합니다. 자, 누가 한 말일까요? 드라이버가 한 말일까요? 폴리스맨이 한 말일까요? 폴리스맨이 했나요? 예. 그러면 이 아저씨 과속했나요? 안 했나요? 이미 과속했죠. 이 폴리스맨이 티켓을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겠죠. 아하, 참. 그렇게 빨리 달리시면 안 되지. 여기 쭉, 이게 아이비시가 제가 기가 막혔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I wish I hadn't had겠죠? 근데 과연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등장인물 네 사람 중에. A, B, C, D. D가 했을까요? 어린애가 양파를 먹을까요? 먹기는? A, B, C, D 중에. 에이? 아, 애기 표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애기 표정을 읽으셨으면 된 겁니다. 애가 지금, 에이, 이러고 찡그리고 이렇게 뜨거든요. C가 했겠다? C나 아니면 A. 엄마고 아마 이모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조카 뽀뽀를 해갔어요. 뽀뽀를 딱 했는데 애가, 에이, 이모 입에서 이상한 냄새나. 그러니까 이모가 아 내가 양파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후회하고 있죠. 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 가지고 노는 거야. 아까 아예 뭐 히딩크도 만들. 이게 이제 작년 버전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진짜 이미 전쟁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 고안에다가 해놨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의 것을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건 아무 그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애들에게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저희 학교의 가장 그 수준별 수업할 때 가장 보충반 아이들이 가장 뜨거운 수업을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충반 학생들하고 수업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보고 키득키득대고 정답을 맞추고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수업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런 그림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았을까요? 오늘의 마무리 퀴즈.
구글에서 찾았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 이 상품 드려야 됩니다. 상품을 제가 어떤 상품을 드리냐면 기막힌 상품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실에 있는 교실에 있는 멀티비전 프로젝션 TV에 애들의 MP3를 애들이 음악 수업 시간에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야, 누구든지 자기 MP3 있는 사람 가지고 나와. 그럼 MP3에다 꼽아주고 이거를 프로젝션 TV 앞에 마이크 단자 있죠? 마이크 단자에다 꼽아주면 애들 음악 MP3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저는 학습 활동할 때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애들은 전부 워크시트를 풀어요. 저 그림 사전, 만화 사전을 전부 10분 동안 풀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애들 음악 감상하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일단 이거 답 맞추는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단어로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검색했을까요? 구글에서 두 단어로. 어구로 검색했습니다. 정답. 누가 말했어? 선생님, ICT 영재네. 네, IWC로 검색했어요. IWC. 선생님은 이제 가시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여드려요, 내일. 내일 보여드리고, 좀 전시 좀 해주시고, 내일 MP3 줬어요. 네. 네, IWC로 검색했어요. 얼마든지 멋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못 받으셨죠? 네. 그 시간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래신문은 그 자양용에서 종래신문만 회원 전용으로 해놨어요. 보시면 저희 반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거만 종래신문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지난 학기 내내 3월달부터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종래신문 다시 보기 누르시면 3월 1일부터 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쭉 종래신문을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나눠줬는데 담임 맡은 선생님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저는 애들에게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체벌이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거로 야단을 쳤죠. 종래신문에 아주 주렁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말 대신 글로 애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네, 제가 끝으로 제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사절하고요. 시험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송 선생님 그때 왜 이거 된다 그랬는데 여기 안 되지? 그럴 때 컴퓨터 켜놓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그 시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추가 질문은 제가 계속 있어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세요.